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무기력에서 물을 빼는 가장 쉬운 방법. 무기력에서 물을 빼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참 재밌죠? 네. 그래서 무기력하신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나이토 요시히토라는 일본 분이 쓰신 책이고요. 출판사는 흐름 출판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19년 3월 15일에 출간이 되었고요. 가격은 12,800원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202쪽으로 그렇게 뭐 두꺼운 책은 아닙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 나이토 요시히토라는 분을 소개해드리면요. 심리학자입니다. 리쇼 대학이라는 곳에서 특임 교수라고 하시고요. 비즈니스, 인간관계, 화법 등 실천적 분야에 사회 심리학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뭐 해결하고 싶은 남자, 공감받고 싶은 여자, 금방 괜찮아지는 마음, 뭐 이런 책들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다섯 가지를 이야기해 볼 건데요. 네, 첫 번째. 선천적으로 무기력한 사람은 없다. 두 번째, 생각을 바꾸면 정말 바뀐다. 세 번째, 행동을 하면 의욕은 뒤따라옵니다. 네 번째,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우울증은 좀 쉬라는 신호이다. 라는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선천적으로 무기력한 사람은 없다. 만사가 귀찮아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그만두고 싶어요. 나는 왜 끝까지 해내지 못할까요? 당신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나요? 이런 이들을 위해 무기력을 퇴치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심리 기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어쩔 수 없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자책과 이별합시다. 단언컨대 선천적으로 무기력한 사람은 없습니다. 믿는 대로 된다는 말처럼 생각의 힘은 강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 그 생각부터 버려야 변화할 수 있습니다. 무기력은 마음의 감기에 불과합니다. 의욕을 북돋는 심리 메커니즘과 테크닉만 익히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무기력하다는 거, 이거는 그냥 마음의 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들어서 특히 뭐좀 만사가 귀찮다거나 아니면 내가 뭘 자꾸 뭐 도전하거나 시도하려고 해도 뭐 자꾸 하다 만다든지 무슨 일이든 끝까지 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그냥 대부분이 그냥 그런 것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한 테크닉 뭐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가 딱 이런 얘기를 하죠. 단언컨대 선천적으로 무기력한 사람은 없다. 단언컨대 선천적으로 무기력한 사람은 없다. 무기력하다는 게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부지런하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무기력하고 뭐 이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뭔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나도 조금만 노력하면, 나도 뭔가 지금의 상태를 치유하면은 나도 얼마든지 무기력에서 물을 뺄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믿는 대로 된다라는 말처럼 생각의 힘은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은. 그 생각부터 뭔가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무기력이 선천적이라는 생각, 이런 것도 다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인 거죠. 페이지 30쪽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정말 바뀐다. 이 책에서 계속 의욕이 없으면 우선 생각부터 바꿔라 라고 조언하는 것 또한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짜증난다거나 하기 싫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몸이 무거워지고 일도 좀처럼 진척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암시로 마음의 힘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신기할 정도로 몸이 가벼워지고 일도 슬슬 잘 풀릴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저자가 제일 처음 하는 얘기는 의욕이 없으면 먼저 생각부터 바꾸라는 겁니다. 생각. 뭔가 짜증이 난다거나 하기 싫다. 아 이거 너무 하기 싫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그 일이 점점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부터 우리가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암시로 마음의 힘을 계속 불어넣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되고 나 스스로가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주입하고 긍정적인 말을 계속 하게 되면은 이상하게 정말 신기하게도 몸이 가벼워지고 일도 슬슬 잘 풀릴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페이지 52쪽입니다. 행동을 하면 의욕은 뒤따라옵니다. 나는 매년 책 10권 분량의 원고를 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집필하는 양이 꽤 많은 편이지요. 그래서인지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책을 쓸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무엇을 쓸지 정하지 못했더라도 일단 컴퓨터 전원을 켭니다. 컴퓨터를 켜면 뭐라도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무엇이든 원고를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의욕이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무언가 행동을 하고 있으면 의욕은 자연스레 뒤따라옵니다. 이분이 책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분인가 봐요. 근데 정말 매년 책 10권 분량의 글을 쓴다는 건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렇게 집필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이제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 항상 이제 이런 질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글을 쓸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이 책의 저자가 늘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무엇을 쓸지 정하지 못했더라도 일단 컴퓨터 전원을 킨다는 거예요. 컴퓨터 전원을 키면은 뭐라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든대요. 네, 뭐 저도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긴 하지만 저는 컴퓨터를 키면은 유튜브를 보는데 이분은 글을 쓴다고 합니다. 참 사람마다 참 다르긴 다른가 봐요. 네. 보통은 뭐 그렇지 않나요? 유튜브를 많이 보지 않나요? 네이버 뭐 웹서핑을 하거나 그렇죠? 이분은 딱 컴퓨터 쓰면은 이제 뭐라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정신 차려보면은 무엇이든지 원고를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 이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의욕이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무언가 행동을 하고 있으면 의욕은 자연스레 뒤따라온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이걸 많이 경험을 해요. 제가 요즘에 아침이래 저녁 7시, 8시 사이에 운동을 나갑니다. 운동을 나가는데 매일 뭔가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냥 뭐 이게 뭐 하다못해 아침밥을 맨날 챙겨 먹겠다고 결심해도 이 결심을 어기는 경우가 많죠. 일에 뭔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어떤 일을 뭔가 꾸준히 한다는 거는 그냥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저녁 7시에 8시 나가가지고 아침마다 이제 저녁마다 저녁 7시 8시 나가서 러닝을 합니다. 러닝을 달리기죠. 그래서 한 6km 정도 를 뛰고 있고 오후 가고 걷는 것까지 해서 3km 대략 한 9에서 10km 정도를 제가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뛰다 보면 이제 힘들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뛰기도 전에 벌써 이제 하기가 싫은 거죠. 당연히 운동을 매일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정말 하기 싫잖아요. 저도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항상 저도 이제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저는 그때마다 이제 그냥 그럼 오늘은 뛰지 말고 그냥 공원까지만 걸어갔다 오자 라는 생각으로 일단 집 밖으로 나가거든요. 나가면은 또 막상 이제 그 운동장 트랙 거기 또 가게 되면은 또 여기까지 왔는데 또 뛰자라는 생각이 들고 한 바퀴 두 바퀴만 뛰자라는 생각이 뛰기 시작했으니까 또 10바퀴를 또 뛰게 됩니다. 600m짜리 트랙이라 10바퀴면 6km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뛰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제 뛰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하루 일과가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뭔가 영상을 촬영하고 하루의 마무리는
러닝을 하고 이제 운동으로 끝나는 그런 이제 하루 일과의 패턴을 하나 만들었는데, 정말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기 전부터 확실히 이제 뭔가 나아진 것 같고, 훨씬 뭔가 행복도도 높아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힘도 얻고 용기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결국 하는 얘기도, 무언가 행동을 하고 있으면 의욕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거죠. 정말 하기 싫은데 그냥 공원까지 일단 걸어만 가자라는 생각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좀 뛰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요즘은 그래서 이제 좀 거의 2주에 3주는 됐거든요, 뛴 지. 이제 10바퀴 6km 뛰는 게 힘들지도 않아요, 요즘은 이제. 그래서 지금 운동량을 더 늘려야 되나, 이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진 거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막 뛰고 있었는데, 10바퀴를 뛰었는데 하나도 이게 힘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덜 뛰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무언가 행동을 하고 있으면은 의욕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여러분도 뭔가, 블로그에 글을 쓰시든, 뭐 내가 운동을 결심하시든, 뭐 책을 읽는 것이든, 뭐든 간에, 아주 작은 행동. 일단 그 시작을 하면은, 머리를 집어넣으면 어쨌거나 꼬리까지 다 나온다고, 책을 읽으시는 분은 한 줄만 읽자는 생각으로 책을 일단 펴시고, 뭐 글을 쓰시는 분은 한 줄만 쓰자는 생각으로 글을 쓰시고 하면은, 어느 순간 내가 그 행위에 또다시 유혹이 생기고 몰입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페이지 90쪽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나보다 뛰어난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꼭 비교를 해야겠다면 나보다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야 합니다.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목표로 하는 것이 경쟁심을 일으켜 의욕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은 타고난 경쟁심, 투쟁심과 의욕이 강한 부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해당되는 경우는 아니지요. 만약 당신이 죽어도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라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라이벌로 삼거나 목표로 삼아서 비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애초에 의식적으로 잘난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편이 현명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우울해지고 뭔가 맥이 빠지고 뭐 힘이 빠지는 이유. 저도 물론 이런 감정이 들 때가 많은데, 저도 잘난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과연 저 사람처럼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 때, 어떤 비교를 하는 거죠. 그때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굉장히 내가 지금 진짜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지고,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이 책의 저자는 그러니까 이제 잘난 사람과 비교를 하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뭐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긴 한데 바람직한 조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비교하지 않는 거죠. 뭐 나보다 잘난 사람이든 나보다 못난 사람이든 간에 비교하지 않는 게 가장 이제 좋은 거죠. 근데 사람이 이제 눈에 보이니까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우울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뭔가 그 외모가 됐든 능력이 됐든 어떤 업적이나 성과가 됐든 연봉이 됐든 뭐든 간에 나보다 잘난 사람은 늘 존재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감이 들 때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때마다 그냥 우울감에 빠졌다가 뭔가 제게 힘을 주는 노래를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저 자신에게 좀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 자신에게 집중을 한다는 얘기는 그냥 제가 하는 일을 그냥 꼬박꼬박 매일매일 꾸준히 어제보다는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항상 노력을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한 발짝 한 발짝씩 제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보이게 되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보이게 되고, 그럼 그래서 뭔가 좀 비교가 결국 일어나게 되고 다시 또 우울감에 빠지게 되지만, 그럼 또 우울감에 빠졌다가도 내가 이대로 있어서 안 되지라고는 약간 동기부여로 또 변화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감정들이. 그래서 더 힘을 내게 되고, 그리고 또 자극을 받게 되고, 이러면서 제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꼭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게 너무 지나치게 되면 이제 무기력, 무력감, 우울감 이런 걸 빠지게 될 수는 있겠지만, 적당한 자극은
나를 성장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페이지 154 쪽. 우울증은 좀 싫어하는 신호이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망가져 버리기 전에 반드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 전형적인 증상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면 더 이상 열심히 애쓰면 안 된다고 내가 판단해 의욕 스위치를 강제적으로 차단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의욕적으로 행동하려고 해도 의욕을 낼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의사도 우울증 환자에게 억지로 의욕적으로 행동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의욕은 무한대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가 되면 의욕 스위치가 꺼지는지를 파악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의욕적인 사람이라도 1년에 몇 번 혹은 한 달에 몇 번은 안 되겠다, 오늘은 아무리 해도 의욕이 없어 라는 생각이 드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너무 지쳐서 마음의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깔끔하게 결론을 내리고 느긋하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보내는 게 어떨까요? 의욕이 하나도 들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우울하고 침울하고 오늘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귀찮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럴 때 진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정말 하루 종일 잠만 잘 때도 있었어요. 저는 진짜 잠이 또 계속 와요. 뭐 다른 데는 진짜 뭐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올 때가 있는데 정말 뭔가 지친 상태, 마음이 지치든 뭐 신체 지치든 뭐 그런 상태가 오면은 하루 종일 잠이 오더라고요. 잠을 충분히 자고 일어났는데도 또 누워있으면 또 잠이 오고 또 잠이 오고 또 잠이 오고 그래서 그냥 거의 24시간을 자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저자하는 얘기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 의욕을 막 내려고 해도 의욕이 나지 않고 뭔가 자꾸 힘이 빠지고 뭔가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런 상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그날은 그냥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그냥 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쉬어라. 정말 그때 쉴 수밖에 없죠. 그때는 진짜 뭘 해도 어차피 손에 뭐가 잡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생각하고 깔끔하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편하게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기력에서 물을 빼는 가장 쉬운 방법, 무기력에서 물을 빼는 가장 쉬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뭐 한 개의 영상으로 제가 리뷰를 해봤는데요. 원래 책 자체가 양이 그렇게 뭐 많은 책도 아니고 또 이 책은 그 일본인 저자가 쓴 책답게 굉장히 간단하고 굉장히 심플하게 책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아마 좀 무기력하다 할 때 아주 그냥 심심풀이로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뭐 양도 두껍지도 않고요. 그래서 무기력에 빠지신 분이라면 한번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의 성장읽기는 1일 1승당 성장하는 책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성장읽기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